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새벽 2시에 열린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한 새로운 제품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서 CEO인 팀 쿡 대표가 이번에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야외에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스프링 로디드라는 카피 문구와 이벤트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서 알겠네요. 봄이 왔습니다, 애플에. 봄이 다양한 꽃들처럼 다양한 색과 함께 말이죠. 이번 이벤트의 컨셉은 애플이 개발한 M1 칩이 전 제품에 장착하여 애플의 새로운 도약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컬러들도 도입하고 말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품은 새로운 다음 5가지 내용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아이폰 12의 퍼플 컬러가 추가됩니다. 위치 추적기에 에어태그가 새롭게 출시되고요. 애플 TV가 리모컨과 함께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과 7가지 색상으로 선보이는 뉴 아이맥,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4월 30일부터 예약을 받고 5월에 배송한다고 하는데요. 국내는 아직 출시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2의 퍼플 색상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뜻한 퍼플 색상인데요. 실물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위치 추적기 에어태그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소문대로 동그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은 39,000원이고요. 4개 세트는 129,000원입니다. 다른 위치 추적기 같이 구멍 같은 것이 뚫려 있으면 아무 키링이나 걸어도 되지만 애플이 구멍을 뚫을 리가 없죠. 에어태그는 전용 키링 열쇠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역시 가격이 더 비쌉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한 제품들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에어태그는 생활 방수 기능이 있고요. 열쇠나 가방 등에 걸어두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분실 때 사용하는 파인드 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분실 시 추적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능을 꺼놓을 수도 있고요. 생활 방수 기능도 있고 배터리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원형 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충전식이 아니라 원형 탈부착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수화물에도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은 160W 이하인 경우에는 비행기 수화물로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나 시계 등에 들어간 배터리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뉴 아이맥 소식입니다. 아이맥이 새롭게 7가지 색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요. M1 칩이 장착으로 완전히 날씬해진 옆에서 본 모양을 보니 픽사의 로고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아이맥이 나왔습니다. 초창기 다양한 색상으로 나왔던 아이맥도 연상시키고요. 이전 디자인은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번 뉴 아이맥은 산뜻한 느낌의 일반 모니터를 보는 느낌입니다. 모두 24형으로 나왔고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스피커, 카메라, 속도 등등이 아주 현저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옵션은 세 종류로 가격은 169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중간급 194만원짜리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소식입니다. 11인치형과 12.9인치 두 가지가 출시되는데요.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입니다. 뉴 아이맥처럼 다양한 색상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프로에는 M1 칩이 장착되고요. 12.9형에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작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가 적용되고요.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전면 카메라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11인치는 99만원부터 12.9인치는 137만9천원부터입니다. 다음은 애플 TV입니다. 애플 TV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자체 리모트 컨트롤로 새로 나왔고요. TV에서 제어하기 쉽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애플 TV도 자체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여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의 판매에는 한계를 느끼고 그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컨텐츠를 늘리려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팟캐스트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시작한다고 하고요. 애플 팀 쿡 대표가 애플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하며 이벤트 소개를 마칩니다. 소문과 달리 iOS 14.5 소식은 없었는데요. 4월 30일부터 제품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 그때쯤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체 개발한 M1 칩이 애플의 주요 제품에 다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각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이 집중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니 아이맥이 사고 싶어지네요. 맥북 구입을 그간 미루길 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한 새 제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